내 이름은 남보완. 어떤 위기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생존 전문가다. 여태까지 무인도, 아마존, 사막, 북극, 화산, 용산 등 여러 장소에서 몇 번이고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헤쳐왔지만 지금 또다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다. 문 열어. 점심 먹은 게 잘못됐나? 왜 이리 배가 아프지? 여기서 집까지 20분은 걸리는데. 어? 이 새끼 봐라. 지금 건방지게 집에서 싸려 했냐? 야, 열어! 안 열어! 안 되겠다. 좀 쪽팔리긴 해도 일단 아무데나 들어가서 화장실 좀 빌려야겠다. 저기... 네, 무슨 일로 오셨나요? 죄송한데... 여기... 뭐야? 갑자기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고. 네? 뭐라고요? 아무것도 아니에요. 실례했습니다. 휴, 다행이다. 이 정도면 그냥 집에 가서 해결하면 되겠... 아이, 또 뭐여? 화장실! 빨리! 화장실이요? 저기 구석으로 돌아서 가시면... 감사합니다! 휴, 이제야 좀 살 것 같네. 그럼 이제 슬슬 나가볼까... 어? 죽긴 누가 죽어! 미안하지만 이 정도 식상한 위기쯤이야. 얼마든지 예상하고 있었거든. 이럴 때는 다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. 좋아, 뒷처리도 끝냈겠다. 이제 슬슬 나가볼. 응? 어? 뭐야 이거? 문이 왜? 아이, 안 죽는다고! 이런 건 그냥 쪽팔리는 거 좀 참고 밖에 사람들한테 도움만 요청해도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! 왔다! 아니, 아무리 그래도 갑자기 남의 건물 들어와서 화장실 빌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? 에이,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.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. 뭐야! 왜 여자 목소리가! 나온다! 남의 건물 들어와서 화장실 빌리는 건 좀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겠어요. 아이씨, 그만 좀! 뭐야, 방금 남자 목소리 아니야? 거기 안에 누구예요? 됐다. 어떡하지? 누구시냐니까요? 침착하자, 남보완. 이것보다 더 위기 상황에서도 탈출했잖아. 분명 뭔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... 그래, 그냥 여자 목소리 흉내만 낼 수 있으면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. 어디 보자, 내가 할 수 있는 여자 성대모사가... 저기요, 계속 그렇게 아무 말 안 하시면 신고할 거예요. 그래요, 뭐라도 말을 좀. 호박고구마, 호박고구마, 호박고구마 됐냐? 망했다. 왜 하필 이게 떠올라서? 죄송해요 할머니, 저희가 착각했나 봐요. 방해해서 죄송합니다. 뭐야, 통화한 건가? 다행이다. 하마터면 변태를 오해받을 뻔했네. 좋아, 그냥 여기서 잠시 대기하다가 사람 없을 때 몰래 문 위로 빠져나가야겠다. 이번에도 또 이렇게 위기 상황을 탈출해버렸군. 역시 어떤 재난이 찾아와도 이 남보완님 목숨을 노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. 그나저나 여긴 뭐하는 건물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닌대? 응? 어? 어디서 많이 본... 잠깐! 설마...